네, 안녕하세요. 창은입니다. 우리 몸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을 최고로 치죠. 소드레밥, 풀사료, 알팔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팔파의 국내 재배 성공, 이 희소식과 함께 경남 고성으로 떠나볼까요? 언제나 아이템에 목이 마른 특종 전문 박 기자. 이때 전화 한 통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풀사료 여왕. 고성에 나타났다고요? 고성에? 곧바로 경남 고성으로 출동하는데요. 제보자가 말한 특종 장소엔 사람은 없고 소만 가득한데요. 아시나요? 분명 여기가 맞는데. 그럼 혹시 풀사료의 여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취재원이 어디요? 아직 한국말을 서투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축사 밖에 있다고 하는데요. 응? 대지를 가득 채운 초록빛의 주인공, 풀사료의 여왕 알팔파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남 고성군 마암면입니다. 이 드넓은 초원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와, 지금 이 드넓은 초원이 아버지 지금 계셨잖아요. 지금 이것들 지금 다 뭐예요? 소가 제일 좋아하는 조사루라고 알팔파라고 100% 외국에 수입을 하였는데 네. 작년부터 이 국내 재배에 도전하여 이렇게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름이 생소하네요. 단백질 등 영양소 함량이 높은 알팔파는 낙농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사료입니다. 알팔파는 소의 건강과 육질에 영향을 주는데요. 송아지가 15개월까지 매일 1kg씩 먹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을 해왔답니다. 산지 소값은 곤두박질 치는데 사료값은 폭등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사료값이 오르면서 최수호 씨의 국내산 풀사료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갔는데요. 20년 전쯤 알팔파가를 한번 재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밭에 재배를 했는데 뭐 잡초 관리라든지 초기 정착이라든지 기술 부족으로 실패를 하였는데 전북 정읍에서 알팔파 연시회를 가서 보고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여 이렇게 잘 이루어온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그 정읍에서 알팔파 처음 딱 눈앞에서 국산으로 자란 알팔파 보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제 나도 한우를 수입 알팔파를 먹이지 않고 100% 국내산 조사로서 한우를 사육해 있었다는 생각으로 뭐 그날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어머. 기쁜 소식이네요. 한우면은 먹는 것까지도 국산으로 먹어야 된다. 우리 아버님은 여기 뭐 이것저것 서양 것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나는 저 서양 미숫가루도 안 먹습니다. 잠깐만, 서양 미숫가루가 뭐예요? 커피라는 거. 커피 안 드시고? 예. 에이, 그건 드시겠지. 그 우리 양주 이런 거. 아, 양주는 더 안 먹습니다. 네. 와, 고성의 흥선대원군이 지금 여기 계셨네. 지금 크고 있는 알팔파는 지난 5월에 1차로 수확을 마친 후 다시 이만큼 자란 건데요. 1년에 4번까지 수확이 가능해 지속적인 생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내 재배가 순조로워진 건 알팔파를 개발한 축산과학원 덕분인데요. 아직 시험 재배 중이다 보니 매주 재배 환경과 생육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큰 게 아니군요. 기존에 수입해오던 품종에 비해서 좀 더 다른 특징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단백질 함량을 측정했을 때 외국계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했던 품종 자체가 22%, 한 약 4% 정도 높게 나와서. 국내산 알팔파는 소가 소화할 수 있는 양분의 비율도 높아서 사료 가치가 뛰어난데요. 여기엔 최두소 씨의 정성도 한몫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이거 알팔파를 잘 재배했고 잘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알팔파를 만나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니까요. 아, 그게 지금 내가 외국 품종보다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의 심장뛰었다. 예. 아. 지금은 웃지만 사실 알팔파 재배 당시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밭작물이다 보니까 습해에 아주 취약한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든지 물 빠짐만 잘 관리하면 그렇게 다가서기 힘든 작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시험 재배 중이라 국내산 알팔파 보급은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재배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소만 먹는 줄 알았던 알팔파, 사실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생 알팔파 새싹은 우리가 자주 먹는 건강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내가 알팔파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 알팔파인지 모르고 먹었던 거야. 아, 그래요? 알팔파 새싹채소 많이들 보시지 않았나요? 알고 먹으니 더욱 맛있고 쌉싸름하고 아삭하게 씹히는 게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밭에 한 반 정도는 사람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소문 내지 말아요. 너도 다 뜯어갈라. 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최두서 씨는 매일 한 번씩 산책도 시키고 축사 관리도 세심하게 하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알팔파를 직접 키워 먹이려는 열정도 여기서 출발했답니다. 성함에도 소가 들어가네요. 소를 잘 관리해 주니까 나는 또 조선호 쪽으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모든 열정을 이래 알팔파에 쏟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대표 작물이 알팔파가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알팔파가 제가 정말 제가 시작으로 네. 전국적으로 생산이 확대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한우는 국내산 조사롬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오. 그것만으로도 엄청 이래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소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알팔파와 함께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